안녕하세요, 오쇼프로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의 광물 모양 무드 등을 만들어 봤습니다. 과정은 간단하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설계 프로그램에서 광물의 색깔에 따라 벽 두께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맵을 만들어줍니다. 특히 광물이 박혀있는 부분도 나중에 조명을 넣었을 때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도록 벽 두께를 다르게 해줬습니다. 면을 모아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. 바닥은 조명이 들어갈 거니까 비워놓습니다. 인쇄는 한 면씩 나눠서 해줬습니다. 한 면 만드는데만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약 이틀 정도 걸려 인쇄를 끝냈습니다. 이렇게 표면에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. 벽면은 레고 조각보다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. 도색은 아크릴 물감으로 해줍니다. 표면의 돌 부분만 회색으로 칠하고 광물이 박힌 부분은 안에 조명색으로 색깔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채색하지 않습니다. 면이 넓다 보니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. 파레트에 짜놓은 아크릴 물감은 은근 빨리 굳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싸서 쓰는 게 좋습니다. 돈도 마찬가지입니다. 큰 돈은 조금씩 나눠 써야 오래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전 큰 돈이 없습니다. 이제 접착제로 조립해 육면체로 만들어줍니다. 조명을 안에 넣어서 확인합니다. 빛이 너무 많이 새어나와서 보기 별로 좋지 않네요. 그래서 A4 용지를 모양대로 잘라 안쪽에 한 장 덧대줬습니다. 마지막으로 더 부드러운 빛 표현을 위해 티슈도 안에 덧대었습니다. 빛 세는 게 훨씬 나아졌습니다. 이제 완성시켜보도록 합시다. 이건 제 방에서 쓰고 있는 조명입니다. 이렇게 조명 갓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전구 대신 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전구를 달아줬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여러 종류의 광물을 표현할 겁니다. 조명 위에 광물 조각을 얹어주면 마인크래프트 광물 무드 등 완성입니다.